아이고 죄송합니다.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빨리 이어갈게요. 너무 오랜만에 운전하라서 끊기가 좀 그랬어요. 여기 보자. 아, 건너가기 좀 무서운데요. 조금 대기를 해보겠습니다, 일단. 장포 죽으면 안 되는데. 쟤는 가서 일기토 해야 되는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요? 안 돼. 아, 회복의 보리를 좀 가져올 걸 그랬네요. 어쩔 수 없이 덤비겠습니다. 아이고, 장포 죽었다. 어, 관행 반전 만났어요, 다행히. 너의 아들 관행이다. 1대1로 대항하고 싶은 자 나와라. 자주 보게 될 얼굴입니다, 관행. 적장은 어디 있느냐? 내가 상... 이 일격을 받아라! 떨어졌죠, 말해서. 다음은 누구냐? 청량 언어를 또 얻었습니다. 안 돼. 아유, 거의 안다네요. 죽이자, 그냥.
이 주연이 아까 주창이랑 왕보 다 죽인 애죠. 오, 잡았어요. 이제 얘는 살아남으면 레벨 7이 되겠네요. 지를 않고 퇴각하네요. 일기토로 죽인 게 아니니까 장팔 사모 같은 거 못 얻나 봐요. 이게 약간 고급 난이도라서 애들이 원래 보병 같은 애들은 그냥 때리거나 해야 되는데 다 계략을 쓰거든요. 그래서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좋은 드디어 왔죠. 육손 왜 이렇게 세? 어디 보자. 얘 하나 잡고 가겠습니다. 퇴각했죠? 에이, 죽여야 되는데. 아이고. 아이템을 너무 안 챙겨줬나요, 제가?
뭔가 굉장히 전투를 못한 느낌입니다. 황충도 전사했대요. 사실 처음에 제갈량이 관우 보고 번성을 치라고 조언을 안 했으면 이런 사단이 일어날 리도 없었죠. 좀 안타깝습니다. 좀 촉이 안정화된 다음에 했어야 됐는데. 차라리 관우한테 형주를 지키게 하고 이제 제갈량의 군세로 위를 쳤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. 근데 이거 어차피 다 소설이죠. 유비가 사람 보는 눈은 뛰어난 것 같습니다. 그대가 나라를 다스리니 백성들도 평안할 것이오. 과분한 말씀이라. 온몸을 바쳐서 유선님께 충성을 다할 생각이니. 고맙소. 야. 서기 223년 촉한의 장무 3년 4월 유비 현덕 백제성에서 그 생애를 마쳤다. 향년 63세였다. 자, 드디어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. 얼굴이 바뀌었죠?
입덧을 하나 봐요, 황씨도. 공명 바쁜 척 하면서 할 거 다 하죠. 분자금을 이 돈이 왜 이렇게 많죠, 이 사람. 청룡원 활동은 그냥 관행이 쓰겠습니다. 요것도 다 사줄까요? 황마랑 이런 것들. 존, 위안, 반응, 장포, 마초, 마대. 딱 되네요. 어, 아니다. 관색도 있구나. 관색 거를 못 사줬네요. 궁도 아주 안 좋은 거네요. 중목궁이네. 제갈량은 회복이 있으니까 다른 애들한테 좀 줍시다. 150원에 아 안되죠. 700원밖에 안됩니다. 오, 완전 대전투네요. 진식이랑 오반 둘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. 2회를 키워야 되나?
5위로 하겠습니다. 어디 봅시다. 일단 노아는 왼쪽으로 가고 마초랑 마데는 이쪽으로 갑시다. 조우는 정면으로 가고 관색은 직진. 그리고 유형 오른쪽, 관행 정면, 제갈량 왼쪽. 얘는 뭐 거의 필요가 없네요. 기동력이 너무 낮아가지고 쓸모가 없습니다. 공격력이 2단 하락됐어요. 완전히 쫄았죠. 싹 다 혼란. 싸울 수가 없네요. 관색만 저쪽으로 가고 마대는 빼야되나? 오바는 조금 사리겠습니다. 어우, 전고도 쓸 줄 아네요.
과연? 오, 잡았어요. 굉장히 방어력이 강하죠. 제갈량 왠지 가면 죽을 것 같은데. 일단 한 대 정도는 맞아도 되겠죠? 아이고, 두 대나 때리네. 어, 위안 확실하죠. 방어력이 굉장히 강하네요. 위안 죽겠는데 잘못하면? 안전하게 가겠습니다.